안녕하세요. 휴하 하자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커피 내리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많이 어설펐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러 커피 공방에 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거를 알려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지도사 정은입니다. 임팩트 있게 저를 소개를 하자면 25년 동안 커피 애호가였고요. 몸속에 저는 그 역사가 저는 커피고요. 그러다가 취미가 직업이 됐어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거죠. 취미가 직업이 되었으니까 정말 저도 행복해요. 뭐 취미는 아닌데 네. 거의 커피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네. 한번 배워보려고. 네, 오늘은 그 행복한 시간이 될 거니까 오늘 맞아요.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선생님이 주도를 해주시죠. 어차피 가르쳐 주시는 네. 거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드리퍼거든요. 드리퍼. 네. 얘는 서버라고 하고 네. 얘는 서버. 물줄기 조절하는 주전자이고요. 주전자. 가장 필요한 게 이 지금 하나, 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드리퍼예요. 드리퍼. 네. 네. 그런데 다들 좀 모르고 쓰세요. 뭘 저... 많이 쓰시냐면은 칼리타라는 걸 쓰시거든요. 얘는 칼리타인데 네.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유리로 되어 있다? 신박하죠? 수준이 좀 높으신 줄 알았는데 네. 재질을 보다는 뭘 보시냐면 이 구멍을 보시면 돼요. 아, 크기? 예, 크기. 네. 그리고 개수. 하리오라는 걸 가지고 오늘은 추출을 할 건데 왜냐? 칼리타로 내렸을 경우는 익숙치 않으면은 커피의 어떤 쓴맛, 잔맛이 너무 많이 나요. 근데 대부분 이걸 쓰시더라고요. 저도 칼리타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잔맛이 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또 중요한 특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갈비뼈처럼 보이는 리브가 있어요. 네. 그냥 모양 예쁘게 한 게 아니라 네.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리오를 하나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네. 준비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드리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당황하신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이컨택이 약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아, 네, 적극적인 수강생분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과지라는 건데요. 한번 어떻게 접으시는지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사실은 네. 딱히 접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었었는데 얘는 이제 안 맞으니까 접어야 되긴 그렇죠. 하겠네요. 요 밑에 선에 있는 네. 부분. 알아서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당당하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얘를 린싱 네. 작업을 한번 해줄게요. 그건 하고 이게 이렇게 밀착되도록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냥 종이를 다 적셔주시면 돼요. 적셔준다? 네. 그 종이 냄새가 나잖아요. 네네. 종이 냄새도 없애주고 네. 그리고 종이 역시도 그 드리퍼에 닦게끔 밀착하게. 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서버를 좀 배우는 역할을 배우는 하는 거죠. 들으니까 네. 내가 잘못했던 게 무엇이었는지가 빵빵 나오는 거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은요. 네. 이 물을 이제 버리시고요. 네. 버리고 올게요. 자, 올리시고 집에서는 그램 수를 어떻게 해서 드세요? 뭐 일정하지 않게 네. 임의로 자 어이가 없으시죠? 일단은 예열이라는 걸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커피는 네. 케냐 커피를 한번 케냐 커피 네. 케냐 커피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 네. 원두인 것 같아요. 네. 네. 케냐를 제가 왜 선택했냐면 입문하실 때 네. 얘가 워낙 개성이 강하니까 네. 케냐 커피를 좀 드시면 좋아요. 네. 신맛, 단맛, 쓴맛까지 호불호가 있어요. 어떠세요? 케냐에 대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케냐는 네. 즐겨 먹는 커피 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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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와 그냥 케냐는 어떤 뭐 차이가 또 있나요? 아, 우리가 이제 AA라는 거는 등급 명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케냐라는 나라는 크기가 큰 그린빈을 AA라는 등급을 줘요. 네. 네. 뭐 네. 가장 좋은 등급인 네, 네. 거죠. 저희가 이제 분쇄를 해야겠죠? 네, 네네. 분쇄하기 전에 양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램수와 추출액량이 저희가 1, 2인분을 기준으로 하고 해서 20g을 저희가 한번 25 20,
20g이요. 아, 20g?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얘를 분쇄해서 올게요.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전동기구가 없잖아요. 없었어요. 대부분 핸드미를 쓰세요. 그렇죠. 저는 해봤습니다. 집에. 아, 해보셨어요? 네네. 집에 뭘 쓰시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핸드밀. 핸드밀로 집에서는 쓰시는 거예요? 쓰고 집에서는? 사무실에서는 저렇게 네. 기계로. 저희 이제 이 공간에 오면은 커피가 맛있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물론 분위기도 있지만 카페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 그라인더가 조금 네. 고가예요. 비싸요. 그래서 아. 그 굉장히 균일하게 갈렸어요. 그게 굉장히 그라인더에 부심이 있으시네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없어요. 네. 집에서는 중간 분쇄도로 네. 쓰지만 네. 조금 균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제가 중간 분쇄도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네. 이제 이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무슨 네. 향이죠? 향? 네. 글쎄요, 무슨 향일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향인지를 잘 제가 계속 맡고 있어서 그런 건지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굉장히 강한데요? 굉장히 강한가요? 턱 쏘는데요? 아, 네. 그런가요? 네. 톡 쏠 정도? 네. 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한 2시간 전에 로스팅을 했더니 네. 약간 가스. 매운 향이 있어요. 왜 아. 우리가 쏘는 네네. 생콩에서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케냐는 다크초코 안 느껴지세요? 아, 그런 다크 뭐 다크초코 그렇죠. 다크초코 너티한 쪽이 있죠. 아몬드 네. 견과류 같은 네네. 그런 향이 있고 고소한 분쇄한 상태에서의 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커피로 이때부터 되게 네.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 냄새 때문에 그냥 일단 정말 네. 사실은 맛은 그 다음인 거잖아요. 전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향이라고 표현해 주실까요? 향이래요. 네, 냄새. 냄새보다는 그 향. 이제 한번 자리 한번만 잡고 갈게. 대표님 너무 과감하게 이쪽으로 붙으셨거든요. 네. 적극성이 지금 카메라 위치에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강사님은 계속 슬금슬금 피하고 계시고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중앙으로 아무래도 아, 제가 너무 센터로 들어가고